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단월면 덕수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굉장히 좋은 1억대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뭐 연예인들 보시면 예전에 이제 뭐 캠핑이나 차박 많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의 이제 최종 코스가 바로 이런 저렴한 세컨하우스 나만의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장 나왔고, 1억대 컨디션이 좋은 매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. 예, 거의 없는데, 본 매물은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이미 좀뭐 놀이터로서의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, 예, 그리고 아방궁입니다. 예, 입지가. 예,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아방궁스러운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, 이런 거좀 찾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좀 호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쨌든 바로 본 매물 이렇게 좀 외관하고 내부 예,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. 보시는 것처럼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폭이 굉장히 넓고 단지 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. 그리고 택지가 개발이 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예, 좀 한적한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단월면에서 이렇게 육봉국도 타고 오시다가 단월면 쪽으로 빠지다 보면 이제 홍천 비발디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요. 그 라인으로 쭉 오시다 보면 2차선 도로에서 바로 한 1km 정도, 정확히 한 1km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. 근데 들어오는 길 자체가 그렇게 뭐 경사가 있다거나 도로 폭이 심하게 좁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예, 진입로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. 1km 정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. 들어오시다 보면은 예, 이렇게 쭉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뭐 논도 좀 있고, 예, 그렇죠. 뭐 굉장히 좀 산도 좀 있고 예, 그런 길로 좀 들어옵니다. 어쨌든 1km 정도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뭐 구간 구간에 조금 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. 그건 제가 예, 어차피 오시다 보면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말씀을 드렸고 쭉 들어오시다 보면 자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. 보면은 저 아래 예, 조그만 박공형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저 주택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되겠고 주변에 집이 없죠? 완벽하게 이제 아방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와 오셔가지고 요 아래 좀 경사 부분이 있어요. 내리막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요 위에 그냥 공터에 차량 주차하시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제설은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시고요. 세단 차량이나 뭐좀 차량이 많다 하시면 요 위에다 공터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돼요. 여기는 내집 앞이니까 제설은 하셔야 됩니다. 네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도로 포장도 굉장히 잘돼 있고 도로 폭도 굉장히 넓죠. 넓고 뭐 우수라든가 이런 뭐 기반 시설이 잘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정면에 철제 대문이 있고요. 경계에 따라서는 석축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돼 있고 뭐 꽃잔디도 뭐잘 퍼져 있고 철쭉이나 뭐 소나무 조경도 잘돼 있네요. 예쁘게 돼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. 굉장히 좀 예쁘죠? 아담하고 사이즈 좋고 자 정면에 보시면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고요.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는 잔디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. 올 때마다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쇄석으로 싹다 깔아 놓으셨어요, 그죠? 디딤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풀이 올라오긴 하는데요,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관리하시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좌측에 뭐 야외 수도가 이런 것도 잘 해놓으시죠. 단독 관정, 개별 지하수도 돼 있고요. 여기 화단도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고 평상 뭐 파라솔 이런 것도 다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즐길 시간인데 아쉽게도 좀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. 저 같으면은 예, 충분히 사용하다가 이렇게 할것 같은데 뭐 어쨌든 뒤에 임야가 이렇게 산이 받쳐주고 있고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산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. 요 공간은 텃밭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딸기가 있네요. 딸기 이렇게 딸기 심어 놓으셨고요. 딸기가 잘 자라네요. 그리고 뭐 주택의 뒷부분 여기 정화조 매립돼 있고 뭐 크게 보실 건 없는데 주택의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석축돼 있는 부분과 절사면 예, 절토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 코어 네트라고 하나요? 코어 매트 같은 걸로 싹다
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흙이 보시면 흘러내리거나 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. 뭐 낙엽이나 이런 건 있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뭐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확실히 매주 오셔가지고 그래도 관리를 꽤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외관도 외관 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소유자분들께서 텃밭을 관리하고 계신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바로 옆에 빈 토지가 있는데요.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주가 이 토지를 이제 매매하려고 내놓으셨는데 아마 매매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승낙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상추라든가 굉장히 넓게 밭을 이렇게 개간하셔가지고 이것도 무상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텃밭 양은 어마무시합니다. 자, 주택의 외관 한번 보죠. 주택의 외관은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. 단층 주택이고요.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2층 다락은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고 경량철골조에 박공형 지붕에 이제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시공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전면하고 양쪽 사이드는 세라믹 사이딩, 그 다음에 주택의 뒷부분은 시멘트 사이딩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데크,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각관 하지 작업 해가지고 데크 작업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외관 이렇게 둘러봤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앞에는 이제 어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크에 여기 쪽에 이제 선룸 빼셔도 돼요. 데크가 굉장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 말고 선룸으로 빼시면 또 굉장히 넓은 1층 공간이 또 확장이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현관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 우측에 신발장, 뭐 좌측에 삼면등 슬라이딩도 기본적으로 시공 잘 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거실 공간입니다.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. 주방 굉장히 아담하네요. 굉장히 아담한 공간에 세상에 세탁실하고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셨습니다. 그죠? 보시면 와, 1인 가구 실거주해도 될 정도로 여기 단월 면세제지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실거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뭐 이게 직업적으로 좀 자유로우신 분들, 어떤 뭐 작가라든가 글 쓰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거주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아담하게 주방 시설되어 있고 거실도 1인 쇼파 같은 거 좀 놓으셔가지고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코로 팔아 나갈 수 있게끔 창은 또 거실창은 엄청 크게 빼셨네.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좌측에 욕실 있고요. 욕실은 본 주택은 이제 전기 필름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또 전기 온수기 모든 걸 좀 전기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방인데 방이 좀 아담해요. 왜냐면은 붙박이장을 또 여기다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한 사람 딱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또 침대도 싱글, 슈퍼 싱글 정도만 딱 놓을 수가 있고 이 붙박이장 없애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방이 하나 좀 구비가 돼 있어요.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,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뭐 이렇게 있을 건 다 있네요.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2층 이제 다락방 한번 보죠. 계단은 아무래도 조금 가파른 감이 좀 있고요. 머리 조심하셔야 되고 부분 살면서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막 수리하고 이런 흔적들이 보인다. 페인트도 다시 다 칠하고 뭐 실리콘도 쏘고 이런 흔적들이 좀 보여요. 그게 뭐 하자 있는 부분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.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이진 않아요. 자, 다락방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창이, 야,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기가 막히네요. 좋죠. 그리고 에어컨 뭐 다 돼 있고요. 다락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. 대략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한 2m 70-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공간 굉장히 좋네요. 수납 공간도 이렇게 다 짜져 있고 자,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덕수리에 소재하는 1억대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흔하지 않은 매물입니다. 1억대 매물 흔하지 않고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고요. 오셔가지고 추가 비용 들을 필요 없이 뭐 하자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용 추가적으로 들을 거 없이 지금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. 오히려 매도자분께서 좀 아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비용을 떠나서 이게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돼야지 이 정도 이렇게 좀 가꿀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
예, 시간과 애정이 많이 좀 투입된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좀 세컨하우스인 것 같고요. 언제든지 좀 연락 미리 좀 주시고, 여기 소유자분께서는 이제 보통 주말에 오시니까요, 답사 주말에 좀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, 예, 감사합니다.